나무 개수비교법 어떤 거 있죠? 10-3번인데요. 다항식 px가 있어요. 등식이 이렇게 있어. 이 px는 다항식이라고 그랬어? 그냥 다항식이야? 이렇게 돼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미지수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라고 했어요. 아, 그죠? 뭐예요? 항등식이죠? x에 대한 항등식이죠? 자, 우리 할수 있어요. 봅시다. 식 하나가 주어졌네요. p 대문자 px는 항등식이라고 그랬어요. x 더하기 1이 있고요.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그거에 px는 다항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또 곱해져 있고요. 자, 우변에는 x4승 ax제곱 더하기 b.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ab는 상수고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이제 구하래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x에 대한 항등식 나오면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을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싶지? 2 집어넣고 싶지? 그럼 다 0이 될거 아니니? 그지? 응?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좌변하고 우변을 합한 게 양변이에요. 알았지? 양변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죠. 을 대입해 볼게요. 6학년이니까 이런 말도 다 써주는 거야. 그걸 원래 써야 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다 0이 되겠죠? 응? 0이 될 거야. 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짝수승이잖아요. 그죠? 1이 되겠죠? 더하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또1 돼서 a 더하기 b가 되겠죠? 아, 식이 하나 생겼어요. 모르는 문자는 두 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봤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x가 아니라 x 제곱 대신 2를 넣어야 돼. 그지? 맞죠? x제곱 대신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어. 맞죠? x가 아니라 x제곱 대신 뭐를 넣는 거야? 2를 넣을 거야. 응? 그래도 되겠죠? 을 대입. 여기가 뭐가 돼? 0. 요거는 x제곱 곱하기 x제곱이랑 마찬가지죠? 맞아요? x제곱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야. 요두 개는 곱하는 거야. 알았지? 요건 더하는 거고, 요렇게 돼 있는 건. 뭐 어차피 x가 4개니까, 그지? 자.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좌변은 0이 될 거고요. 요건 여기에다가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4가 되고요. 요게 2니까 2의 2가 되겠네요. 더하기 b가 될 이걸 연립해서 풀면 돼요. 연립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6학년이니까 우리 뭐 하나만 남겨놓고 넘겨볼까요? A 나무라고 그럴까? A가 남고 남으면 여기에 A만 남으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달고 와요.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요. 1로 넘어온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 대신 A 대신 넣을 거예요. 0은 4 더하기 2배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얘 전개해 줄 거예요. 전개해 줄 거예요. 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더하기 B 될 거예요. 얘끼리 계산하면 뭐예요? 2 남죠? 그죠? 2 남잖아요. 그죠? 얘끼리 계산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B죠? 맞아요? 요럴 때는 B를 하고 싶으니까 얘를 넘기면, 그지? B는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B는 2가 돼요. 맞죠? B가 2면, B가 여기 2를 탁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맞죠? 구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A랑 B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수치대입법을 했어요. 그죠? 수치대입법을 했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어요. 수학은 항상 이렇게 접어서 하세요. 너무 넓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만 봐도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럴 때 상수 a1, a2, a3, a11에 대해서 A1부터 A11까지 다 더하래요. X의 10승, X의 10승 더하기 1은, 요번에는 요거 너무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A1, 얘는 그냥 A1일 뿐이야. 뭐 의미 없어. 더하기 A2에다가는 X-1이 곱해져 있어요. X-1 더하기 A3에다가는 X-1의 제곱이 곱해져 있어요. 더하기 A4, 그죠? 얘는 X-1의 3승이에요. 규칙이 있네요. 그지? 규칙이 있네요. 그거 4까지는 없었네. 근데 땡땡땡 생략.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어요? A11이고 얘가 어떻게 됐다고? 아까 얘보다 얘가 하나 숫자가 작지? 그지? X-1의 10승이겠죠? 그죠? 10승이겠죠? 얘가 항상 성립한대. 모든 X에 대해서. 그럴 때 A1부터 A11을 다 더해봐라 라고 해 있어. 그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뭐를 대입하면 좋겠어? 여기에다가 2 넣으면 1 되지. 여기다 x 대신 2 넣으면 어떻게 돼? 1 되지. 우리가 이 좌변은 뭐가 돼? A1부터 A11까지 더하는 게 되지? 맞아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X는 2를 이건 2의 10승이 되겠죠?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A1 그대로 나오고, 요거는 2 넣으면 1 되잖아요? 그죠? A3 더하기 생략 A의 11 이게 되겠네. 맞아요? 우리 지금 이거 구하라고 그랬어. 맞아요?
20승이 뭐냐? 자, 볼까요? 우리 초딩이니까. 2의 2승이 뭐였어? 4지. 이거 4야. 봐봐. 2의 3승은 8이야. 그죠? 2의 4승은 16이야. 2의 5승은 32야. 그죠? 맞죠? 그러면 2의 10승은 2의 5승 곱하기 2의 5승이 뭐지? 30, 아니 저기 2의 10승인가요? 이게 2의 10승이잖아요. 2의 10승, 2의 10승. 이게 2의 10승이에요. 그러면 32 곱하기 32를 하면 되겠네요. 1024 나오네요. 그죠? 맞아요? 얘는 1024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1025겠네요. 답은 1025가 될 거예요. 이것은 1025가 되죠. 쉽죠? 쉬워요. 어려워 보였는데, 안 어려웠어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두 가지로. 이 새끼를 우리 다항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다항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응? 그냥 정하는 걸. fx를, 얘는 1차, 얘 1이 생략돼 있다라고 그랬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래. 그지?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나머지가 r이라면서, 그지? 근데 이걸로 나눈대, 이걸로 나눈대. 응?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 다항식 fx를 1차식 x-α로 나누면 우리 목이 있을 거 아니야, 목이. 그지? 목을 곱해주면 되지? 얘로 나눴다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맞아? 나머지가 될 거야. 근데, 우리 x 대신, 봐봐. x 대신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 어떻게 돼? x 대신 알파를 넣으면. 여기 다 0이 되지? x 대신 알파를 넣으면, 얘 알파야, 얘는 a가 아니야.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알았어? a는 이거고, 알파는 이거요. 알았어?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에다가 알파, x 대신 알파를 넣으면 여기가 쭉 0이 나오지? x 대신 알파 넣었다는 걸 어떻게 여기도 알파로 써줘야 돼? 여기도 알파를 써줘야 돼. x 대신 알파를 써줬어. 그래서 여기가 F 알파가 된 거고, 여기 다 0이 되니까 여기 나머지 대문자 R이 된 거지. 그지? 이게 그 뜻이요, 이게. 알겠죠? 아, 이게 1차식 X-α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은 F 알파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 여기를 0으로 하는 값이에요. 여기를 0으로 만족한,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은 x는 알파지? 그지? x는 알파를 넣어. x는 알파, x 대신 알파를 넣어.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로 바뀔 거 아니야? 그지? x 대신, 그지? 여기도 x 대신 알파를 넣고, 여기도 x 대신 알파를 넣으니까, 그지? 여기가 0이 될 거고, f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대문자 r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그거예요. 어? 알았지? 다항식을 1차식 이 새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얘, 아까도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얘, 알파를 넘기면 x는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넘기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야. 요번에 얘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일로 들어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 초등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넘어간 거야. 자, 양변을 A로 나눠. A로 나누면 A로 나눴어. 이렇게. 됐죠? 맞아? 아, 나눈 거 아니야. A로 나눈 거 아니야. 아이씨. A로 나눈 거 아니야. A로 나누는 게 역수로 곱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얘는 없어져서 x만 남고 얘 a분의 마이너스 b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다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a분의 이거 다 똑같아. 알았어? 이거 마이너스 이게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이렇게 써줘야지 이쁜 거야. 그지? 알았죠? 아 X는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그지? X 대신, 아까 알파 값 대신 뭐가 들어간 거야? A분의 B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A분의 B를 여기다가 쏙 놓아봐. 그럼 약분 되겠지? 맞아? A는 약분 되고 마이너스 B 남지?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랑 하면 0 되지? 그럼 여기가 0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목은 있으나 마나잖아. 싹0 돼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아까 x 대신 마이너스 ab라며. 여기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요. 알겠니? 나머지 정리야. 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요런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머지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알았지? 인수정리 볼게요. 다항식. 얘를 1차식 x-α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알파 임으로. 우리 배웠잖아. f알파라며. 나머지가 뭐라고? f알파야. 맞아요? fx가 x-α로 떨어지면,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는 0이라는 거지. 아니, 나누어 떨어지는 건 나머지가 없는 거 아니야. F알파는 0이야.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안 나눠 떨어지면은, 아니. F알파가 0이면, 반대로 얘기해서, X를 대입했는데 나머지가 0 나오면, 그지? 이거는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잖아. 얘는 얘로. 그지?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지? 맞아요? 맞아요? x-α는 fx의 인수이다. 우리 인수 배웠잖아. 만약에 6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도 되고 얘네가 인수라고 그랬잖아. 그지? 얘가 인수잖아. 이것도 똑같잖아. 여기 x-α 있고 여기 qx 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로 나누는 거고. 인수지? 얘 6의 인수라고 그래. 6의 인수가 뭐니? 그럼 얘네. 알았죠? 6학년한테 생략. 고등학교 가서 심심하면. 다항식 PX가 있어요. 다항식 PX가 어떻게 생겼어? 대문자 PX가 8의 x의 3승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가 돼 있어.
이 새끼를 뭘로 나눠? 1번 문제. 뭐 1번 문제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 제를 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우리 위에서 배웠잖아요. 여기 개수가 1인 거는 그지? x 마이너스 알파 형태잖아. 이거는 x 마이너스 알파 형태잖아. 그죠? 얘를 얘로 나눴을 때 해볼까? 우리 px를 그지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여기 뭔가가 나누면 뭔가가 우리 구할 수 있겠지. 우리 나눗셈 배웠잖아. 우리 구할 수 있어. 나눠볼 수 있어. 그지?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여기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나머지 대문자 R. 그지? 얘를 구하여라. 우리 예전에는 얘를 어떻게 했어? 나누었지, 직접. 우리 나눌 수 있잖아. 배웠잖아. 할수 있잖아. 그죠? 나누는 걸 배웠어요. 근데 나머지 정리를 배웠어. 우리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얘를 0으로 만드는 거, x 더하기 2를 0으로 만드는 거, x 값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맞아? x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지? x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다시 한번 쓸게. p 대신 마이너스 2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0이 되지? 이거 다 0 되지? 맞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게 이게? 나머지. 이거 나머지. 맞죠? 우리 여기서 배웠잖아. F알파는 나머지. 뭐, 이거 꼭, 뭐, 함수 뭐꼭 그래야 되나? 얘랑 똑같은 거요. 여기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요. 알았, 여기선 얘라고 그냥 불러 있을 뿐이요. 그지? 알겠어요? 그래서 F알파는 나머지. 그지? 맞잖아요. 그 p-2를 구하면 되지. 우리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야지. 그죠? 맞아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갖다가 대입을 해. 응? 이렇게 대입을 해. 2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 그러면 여기는 싹 0이 될거 아니냐? 여기서 P-2를 구할 수 있겠죠? P-2는 뭐가 되는 거다? 나머지가 된다. P-2는 8 곱하기 X 대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얘 마이너스의 홀수승은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다. 2의 3승은 뭐라 그랬어? 8. 8 곱하기 8은 64. 그죠? 요건 짝수승이니까 이제 부호는 상관 안 해도 돼. 플러스야. 그지? 얘는 4. 4, 4, 16. 그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지? 2, 6, 12. 그 다음에 더하기 2 돼요. 그러면, 아씨, 어려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마이너스 34. 그렇죠. 이건 초등학생들이 잘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34. 쉽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AX, 이제, 이 x-알파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뭐로 나눴어요? ex-1이에요. ex-1.
똑같아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아까 p, 우리 px죠? px는 얘로 나누었을 때, 그지? 얘로 나누었을 때, 목이 있을 거 아니냐, 그지? 맞아요? 목이 있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해볼게요. ex-2를 0으로 만드는 x 값은 뭐냐? ex가 되고, 얘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1이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여기는 2로 나누면 1이 되고 1 나누기 2가 뭐예요? 어려워? 2분의 1이야. 응? 2분의 1이야. 어려워? 자, 2분의 1이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x 값이 바로 2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양변에 뭐예요? 양변이라고 써도 되나? 양변 아니 쓰지 말자. 자, xp 제 x 대신 2분의 1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 2분의 1을 넣을 거예요. 그죠?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싹 0이 되지? 뭐가 되는 거야? 되지? 맞아요? 나머지, 우리 나머지 구하려면 얘를 구하면 되잖아. 얘가 바로 얘잖아. 저기다 2분의 1 넣으면 되는 거요. 여기다가, 응? 다시 한번 써. PX 문제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8X 세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 대신 x 대신 뭐 넣는 거야? 우리는 2분의 1 넣을 거야, 그지? 그럼 8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6의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2의 세제 8 곱하기 2의 세제곱은 뭐야? 2의 세제곱. 8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의 세제곱은 뭐야? 1이잖아요. 맞아요? 요건 이거의 3승, 이거의 3승이야. 알았죠? 더하기 4의, 얘도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이야. 그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는 다 곱셈이잖아요. 얘 곱하기 얘잖아요.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3인가요? 그죠? 자, 얘는 1이에요. 얘는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더하기 2에요. 우리 양수를 보면 4죠? 4 빼기 3이죠? 답은 1이에요. 나머지는 뭐다? 1이다. 자, 좋았어요.